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아이고, 매니아 언니한테 선물 받았다고 7월 7일 날 자랑질 하면서 식재를 했던 여기, 레볼루션. 너무 이쁩니다. 예쁘다. 예, 어저께 선물 줬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어저께라는 거는요, 이 영상이 언제 송출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영상을 지금 8월 4일날 내보냄 영상을 찍었습니다. 왜 이렇게 버벅대. 진짜 너무 더워서 정신이 나갔나봐요. 지금 시간은 6시 20분입니다 지금 습도는 62%고요 지금 31도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차광을 이제 벗깁니다. 너무 뜨거워서 진짜 너무 더워요. 그래서 차광을 그냥 늦게 아침에는 일찍. 제가 어제는 그러니까 8월 4일 날 지금 송출이 아니라 8월 4일 날 이거를 찍는다 그랬잖아요. 8월 3일 날 제가 하부를 좀 시켜주면서 아이들을 옆에다가 물을 조금 이렇게 요 옆에다가 이렇게 끼얹어 줬죠. 끼얹어 준 물로 얘가 지금 첫물을 먹었습니다. 7월 7일 날 신고 천물이라니. 원래는 일주일 있다 주시는 게 맞아요. 게을렀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육이를 말려 죽이는 편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좀 그래요. 그리고 활착도 느려요. 우리 고객님들보다 훨씬 활착도 적습니다. 물을 잘 안 챙겨줍니다. 아주 못된 엄마죠. 자, 9cm 바이수공방군 여기서는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얘는 12cm 란다자리군요. 자, 짝짝이분. 다 짝짝이분이죠. 왜 짝짝이분이냐. 근데 이제 어차피 저는 바이수를 식재해놓은 아이가 있고, 그 옆에 갖다 놓으면 되고, 자, 란다자리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자, 레볼루션. 얘네들이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데, 저는 어차피 바이수 공방군에 식재해놓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세트 맞춰서 갖다 놓으면 되니까. 얘가, 생각보다 또 여름을 잘 나면서 강한 면이 있네요. 저는 일단은 저하고 같이 있어서 자 물도 안 줘보기도 하고 물을 조금씩 줘보기도 하고 이제 얼레고 달래고 진짜 아이들 칭칭거리면은 칭칭거리는 애 달래고 얼레고 업어주고 하듯이 지금 우리 다육이들을 지금 지켜보면서 아 너는 이런 아이구나 지금 제가 작년에는 진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분갈이 식재 영상이랑 찍고 하면서도 그냥 지켜보는 것보다도 그냥 작년에는 깍지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깍지보다도 아 얘는 이렇구나, 얘는 여름에 이렇구나, 얘는 가을에 이렇구나 이제 그걸 한번 아 얘는 봄에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영상 찍으면서 아무래도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지만 일단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 조금이라도 전달을 더 해드리려고 아 얘는 이런 애네요. 얘는 여름에 좀 어떤 애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부님하고도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다부님이 언니는 슈크림을 참 잘 키워 그러잖아요. 잠깐 놀러 왔다가 갔는데 슈크림 물을 안 주니까 그래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물을 안 주는 게 우리 고객님들은 자 물을 안 주는 거를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보면 우리 고객님들 저 물 안 줬는데요 그러시는데요 물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그 물 주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저는 완전히 애들이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안 줍니다. 진짜 기절을 해요 애들이. 꼭 삶아진 나물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도 물을 저는 잘 안 줘요. 지금 그리고 자 뿌리를 안 잘랐습니다. 그냥 긁어서 털어지는 정도. 이 레볼루션은 자 요 정도로. 그러면서 저희 미소토가 지금 살짝 젖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지금 만들어다 주셨습니다. 제가 하도 마른 아이를 갖다가 물을 뿌려서 쓰니까 우리 사장님이 제가 물도 뿌리기도 하고 살균제도 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먼지도 날리고 이 흙먼지 제가 선풍기를 좀 틀어놨거든요. 너무 더워서요. 제자리도 땀을 줄줄 흘려야 되니까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흙을 갖다 주시면서 이거 써요. 왜냐면 금방 만든 흙은 상토에 약간의 그
습기가 생기잖아요. 상투 보면은 상투 흙을 받으시면 이렇게 날이 더워서 습기가 이렇게 지퍼백을 열면 아마 습기들이 차 있을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은 그거를 살짝 그냥 살짝만 바람만 살짝 통하게 갖다 통에다 부어서 이렇게 저처럼 부어서 요 바람이 통하는 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얘가 뿌리가 내리는데 용이하겠죠? 그리고 어차피 선풍기 또 틀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수분감은 괜찮습니다. 요걸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흙을 뭐 놔둔지 보관한지 오래됐다든지 아까 우리 고객님 한 분 문자 주셨어요. 흙을 사신 지가 좀 됐는데 아마 어디다 부어놓고 공기를 통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꽉 막아놓으셨나 봐요. 이제 막 뭐 나방이나 이제 파리 이런 초파리 막 이런 애들 들어가지 말라고 해놓으신 것 같은데 고객님 그거 그래갖고 곰팡이가 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 써도 될까요 안 써도 될까요 근데 그 어느 정도의 곰팡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은 아이가 너무 많이 곰팡이균이 생겼으면은요, 그 곰팡이균이 눈에 보일 정도면은요, 진짜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는 포기하시고, 그냥 안 쓰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안 쓰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이잖아요. 그냥 가을이나 겨울 같으면은 약을 좀 쳐서 쓰세요 할 텐데, 뭐, 가을이나 겨울 같으면은 곰팡이균이 생기지도 않아요. 잘. 너무 뜨거워서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뿌리, 이거 레드 파우더입니다. 제가 레드 파우더를 식재해 놓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랑 동네들하고. 진짜. 왜 안 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아마 했는데도 시집을 보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지금 적심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 보내드리는 거는 적심이 아닌 애를 보내드리려고 머릿수가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 머리에서 이렇게 얼굴 터진 애들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얼굴이 조금 더 있는 애는 적심 자국이 위에가 탁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얘는 적심 자국이 조금 위에가 심해요. 보여요. 제가 지금 얘는 저는 이제 그걸 볼 수 있으니까 케어를 한번 이렇게 묻어서 식재를 해봅니다. 여기가 지금 적심자국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좀 묻어서 심고 있어요. 그래서 미소토를 받으셨을 때는요, 통풍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고객님들. 얘가 뭐 방부제를 갖다가 뭐 제가 뭐 방부제를 막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흙도요, 통풍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풍 잘 되게 해주세요. 아유, 그걸 몰라서 지금 설명을 해. 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다육이를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 한번 그랬을 거예요, 영상에서요. 이제 시작하신 분들, 막, 2주 됐네, 3주 됐네 하신 분들도 참 많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유튜브를 보시다가, 그냥 다른 거 보시다가, 그냥 뜨니까, 떠서 그냥 보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래서 한두 번 보다 보니까 또 재미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다육이 키워보려고요. 그런 모신 분들이 요즘 좀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또 문자도 주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해보려고요. 근데 첫 번째로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고객님들이 다육이 화분값에 놀랍니다. 일단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놀라는 게 다육이 값에 놀라십니다. 다육이는 자 지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자,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오신 고객님들은요, 눈높이가 조금 남다르세요. 예쁜 애들. 자,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소개를 시키는 아이들이, 우리 다부님도 마찬가지고,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닌 아이들이 조금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엄청나게 비싼 아이만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의 이제 매니아님들이, 눈높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분들 있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자, N만큼
가격을 소화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소화가 되시는데, 어우,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 놀래요. 그리고 10년 뭐 그렇게 되셨어도 저렴한 아이 사다가, 그 이색부터 사다가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진짜 온술로 외두 사다가 군생 만드시는 분도 많고요. 메티지야 진짜 2-3두짜리 이제 새고 자고 나는 아이들 사다가 막 그런 아이들 10두 만드시는 분도 있고요. 다 그렇게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게 내가 정성껏, 대신 그분들은 분갈이를 정말 정성껏 하시더라고요. 진짜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분갈이를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지, 뭐 비싼 걸 사고 싼 걸 사고 그거에 달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예쁜 것만 이제 신상품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세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다육이는 찾아보고 막 그러셨던 이런 식물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이제 여기서도 방송이 나오고 저기서도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방송을 보다 보니까 틀면은 나오고 틀면 나오고 하니까 그 기준점이 이제 얼마짜리 딱 그러면서 이제 5,000원짜리, 8,000원짜리 막 그런 아이들은 싸다는 분이 또 계시고, 어떤 분들은 5,000원씩이나 해 너무 비싸 그런 분들이 계시고, 여러 이렇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예쁜 애들은 그 인물값을 해요. 그리고 저도 못 사는 애들이 많습니다. 너무 가격대가 있는 애들은 저도 아직도 못 품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아직도 못 만난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다육이는 너무 비싼 것만 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가격에 화분도 적당한 아이를 품으시면은요, 나중에 실증 나지 않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화분은 막 이것저것, 저는 이제 저렴하든 싸든 그건 상관없어요. 개인의 취향이니까. 진짜 우리 고객님 댓글처럼 개인의 취향입니다. 대신 제가 지금 이렇게 란다자리 입은 바이스 공방군, 그리고 여기는 우리 매년이라 사다주 선물하신 건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디 건지. 근데 일단은 예쁘긴 해요. 근데 사이즈는 참 천차만별. 사이즈도 다 이렇게 종류별로죠. 근데 작은 분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그만한 분이라도 그런 분에서 시작을 하셔갖고 집에서 내가 잘 키울 수 있는 아이를 품어서 아주 예쁘게 키우면은 그게 슬기로운 다육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우리 고객님들께 슬기로운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프리트우먼은요.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